경기도 의회가 22일 제35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둘째 날엔 도정질의가 있었습니다. 제10대 도의회 임기 중 마지막 질의입니다. 현장 목소리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의회 제358회 2차 본회의 날, 총 5명의 의원들이 질의에 나섰습니다. 본회의는 오늘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반려견 쉼터 조성화 사업과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 및 사교육 증가 등에 대한 현재 경기도의 정책과 경기교육의 향후 추진 의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큰 틀에서는 한네 가지 정도 저희 도에 자원봉사 관련되는 지원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도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센터 운영과 관련된 경기도의 향후 계획을 묻는 의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센터의 성격이라든지 법적 근거 등에 대해 고민을 해나가면서 철저하게 운영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큰 틀에서는 저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밖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경기도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경기도민의 위기 대응 과제에 대해 묻는 질의 등 다양한 현안 사안을 두고 여러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31일까지 열흘간 일정입니다. 총 60여 개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3차 본회의는 31일 열립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